믿음은 한마디로 하나님과 만남이 믿음이죠. 믿음. 믿음은 발동기, 발전기, 동력. 하나님과 이 믿음의 관계가 딱 만나서 그 하나님의 생명이, 은혜가, 능력이 모두가 믿음, 믿음. 하나님 말씀, 이 말씀을 믿는 건데 이 말씀이 복인데 이 말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신뢰, 믿음이 관계되잖아요. 이 말씀이 하나님이고 말씀을 내가 믿으면 내 영이 소생하게 되고 말씀이 생명이고 능력이기 때문에 내 영이 생명 능력이 되고 쉽게 말해서 동력, 동력, 에너지가 된다, 에너지. 그러니까 기초가 믿음이에요, 기초. 기초 믿음이란 이 박스, 믿음이 박스에 의해서 믿음의 사랑도 나오고 믿음의 비전, 믿음의 능력 모두가 그 믿음이라는 박스 안에서 믿음이라는 에너지, 발동기, 마력, 5마력, 10마력 그 마력이라는 그 믿음의 크기만큼 그 힘이 나와요. 힘이. 그 제가 지금 믿음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고 자 우리는 하나님 만나면 아들, 딸로서 아버지 만나고 신랑과 신부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의 관계고 믿음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만나면 어떻게 된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죠. 뭘 깨달아요? 자, 뭘 깨달아요? 사랑. 무엇으로 하나님 사랑을 할 수 있어요? 십자가. 하나님이 이처럼 나를 사랑해서 독생자를 죽게 하기까지 나를 사랑했구나. 나는 피값으로 샀구나.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음을 통해서 사랑 알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라면 하나님 만나게 되면 믿음부터 하나님 만났잖아요. 하나님 사랑을 느꼈잖아요. 사랑을 느끼게 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그 사랑을 믿는 것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했다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잖아요. 그래서 그 사랑을 내가 받아들이게 되면 우리는 반드시 변화되게 돼 있어요. 변화가 안 됐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못 만난 거예요. 가짜요. 거짓이요. 십자가를 경험하지 않았어요. 그 피가 내 죄를 용서했고 내가 구원한 자녀가 됐다는데 지옥에서 천국을 받고 있다는데 감격과 기쁨이 없어? 아직 안 맞는 거죠. 경험 안 한 거죠. 왜 경험 안 했냐고 할 거 없어요. 안 되는 거 경험 안 되는 거 믿지 않는 거 듣게요. 성령 빛이 오게 되면 믿게 되고 변화되게 돼 있어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그래서 믿음이 기초 같지만 사실 모두가 믿음이에요. 믿음.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 변화됐죠. 아, 내가 인생 잘못 살았구나. 그래서 회개가 터지고 울고 버리고 세상 것 쓰레기같이 보이게 되고 다 버리고 주님의 사랑에 감사, 감격해서 기뻐하면서 거기서 감격해서 내 인생을 드리고 싶은 마음 거기서 충성이 나오게 돼 있어요. 무조건 충성하라고 어떻게 해? 그 사랑이 없는데 하기 싫은데 마음에 우러나지 않는 거 어떻게 충성해? 진짜 믿음이란 그 동력이 내 마음에 불탔다면 그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다면 예수의 심장을 갖게 돼 있어요. 그 사랑 예수의 심장과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과 하나가 되니까 예수님의 마음하니까 하나님 뭘 원하신가 하나님의 눈빛을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빛을 읽어요. 하나님의 눈빛을 읽어야 되거든. 사람 딱 만나면 저쪽에 눈을 보잖아요. 나를 서운한가, 나를 좋아한가, 눈 속에 나타나죠. 하나님의 눈빛을 못 읽고 있어. 무딘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면 거기서 충성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랑 때문에 구원받는데 하나님 뭘 원하는가, 그걸 몰라? 뭘 모르냐고. 자, 하나님 만난 사람들은 꼭 변화되는데, 이사야가 성전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보좌를 봤어요. 화로 나는 망하게 되었다. 나는 이슬이 부정한 자로서 만군의 여호와를 뵀음이라다. 그리고 회개했어요. 그때에 핀 스스로 그 불로 성령의 불로 입을 제하고 네 죄악이 사해졌느니라. 그때 주의 음성을 들으니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를 갈고. 이제 이사야는 주님 만나고 경험했어요. 거기서
그때에 그 빛 가운데서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다. 그 거룩한 임재 앞에서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죽게 되었도다. 이 고백이 있어야 돼요. 아직도 뭘 몰라 하나님 거룩한 빛 앞에서 내가 꺾어지고 망하고 죽게 되겠다 해야지 진짜지요. 그때 주의 음성을 들으니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에서 갈고 너 가라 안 해요. 누가 나를 위해서 갈고. 그때 이사야가 주여 내가 이내 나를 보내소서. 그래서 자 누구를 보낼고 하고 불를 때 소명이고 그때 내가 여기 나를 보내소서 하고 그 소명을 깨닫고 나가는 것이 사명이다 이 말이에요. 충성은 뭘 충성한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내 목숨 바친 것이 충성이지. 그 사람 참 믿음 좋아. 근데 충성 하나도 안 해. 가짜죠. 주님 못 만나, 진짜 주님 만났으면 충성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 사랑을 깨달았는데 왜 충성 안 해요? 충성하기가 싫어요? 그 사랑이 감동이 없으니까 안 되는 거죠. 억지로 어떻게 하겠어요? 사실은 충성하라 강조보다도 믿음을 심어주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면 충성이 되게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내 인생 어떻게 살 것이냐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을 이사야는 주님에서 목숨 바쳐서 이러다가 끝까지 그가 산채로 톱을 키워갖고 므낫세가 12토막 내서 죽였잖아요. 비참하게. 그래서 이사야는 가장 위대한 선지자가 된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는 죽기까지 사명 감당했어요. 오늘 우리 죄종들이 지금 뭐하고 있냐고 지금 벌벌 떨고 있다니까요. 뭘 목숨 어차피 죽으면 천국 갈 거 왜 그런가 모르겠어요. 주님 정말 안 왔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냐고 지금. 베드로 똑같아요. 깊은 데로 금을 내리라. 그때에 순종해서 많은 고기를 잡고 나서 베드로가 무릎을 꿇어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이게 진짜요. 나는 속물인간입니다. 그 거루가 임재 앞에 아사라기 앞에서 나를 떠나소서. 이사야처럼 똑같아요. 화를 나를 망하게 되도다.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죄를 고백하고 그 빛가부터서 내가 얼마나 속물인간을 깨달은 사람들은 지금도 그때에 두려워 말라. 이후로 네가 사람 낚는 의부가 되리라. 그때 사명을 깨닫고 자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충성하는 건데 주님 못 만난 사람한테 사명 충성 얘기 아무 껍데기 같은 얘기예요. 뭘 어떻게 하라 뭘 무엇을 위해 죽으라고 무엇을 위해 죽으라고 죽을 목표 내용도 모르는데 주님의 심장이 없는데 우리가 지금 장난이냐고 지금 천국과 지옥이 결정나고 있고 마귀는 지옥을 끌고 가고 문 한 명한테 끄집어내기 위해서 몸부림 치고 그러기 위해서 이 더위에 지금 모여서 어떻게 좀 해보고자 한 거잖아요. 제가 이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내 만난 그 하나님을 내가 그냥 고백하는 것이지. 저는 사명을 그냥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믿음과 충성 관계를 이 주제로 쭉 제가 말씀드려요. 자, 예수님은 아들로 충성했고, 모세는 사환으로 충성했다 할 때에 예수님도 충성해서 십자가 지셨어요. 모세도 사환으로서 충성해서 이 백성을 용서해달라고 그렇지 않으면 주의 기록한 생명책에서 이름을 지워달라고 목숨 걸고 사명 감당했어요. 그래서 맡은 자의 구할 것은 충성이라 충성이에요. 자 디모데후서 2장 1절에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말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저가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여러분 제자 어떤 사람은 충성된 사람 여러분 나무가 제목이 있어요. 어떤 제목일 것이냐. 제목이 충성을 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굉장히 뛰어나고 재능이 있고 언변술이 좋고 외모가 출중하고 그런 걸 보기를 좋아하는데 하나님은 중심 보신다는 거예요. 엘리압을 버렸다고 그랬어요. 중심이 가운데 쪽 마음씨 그게 충짜더라고. 오늘 또 중심 보셔요. 자 아브라함을 어땠어요?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오늘 본문이에요. 아브라함이 주 앞에서 마음이 충성됨을 보시고 믿음을 보였다는 것이 아니고 바로 충성됨을 봤다. 사실 믿음과 충성은 어원이 같더라고요. 믿음은 피스토스인데 신실함이거든요.
근데 그것이 사실 충성이에요. 그러니까 믿음 충성 분리가 안 돼요. 똑같아요. 비슷했어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오늘 나는 믿음은 좋은데 충성하기 싫어? 믿음 없어. 거짓말하지 마. 믿음이 뭔데 주님 만나고 그 피를 만난 사람이 충성하네? 가짜들이, 가짜들. 자, 어느 정도까지 충성해야 될 것인가? 10일 동안 환난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야만 생명의 멸관을 주리라. 여러분, 내가 죽은데 죽어야 생명이 영생이 멸류가 있죠. 근데 죽기까지 충성을 해요. 그것만이 마귀를 이기기 때문에 시작할 못 밖에 죽는 그 경험만이 진짜 충성이 되죠. 충성. 죽도록 충성해라. 오늘날 약삭 빠르게, 눈치 빠르게 아주 기회주의로 일부터 다 저리부터 아주 그리야 성공 같아요. 너! 얼마 못 가요. 사람도 알고 하나님도 알더라고. 응? 충성된 사람이 부탁하라는 거예요. 이 제자 삼을 때 이 사람이 변덕 안부를 끝까지 의리를 지키고 변덕 안부를 끝까지 갈 수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의 제목이에요. 진짜 진국이에요. 진국. 절대 안 변해. 그런 사람 별로 말이 없어요. 안 나타나고 드러내지 않고 앞장 안 서고 근데 뒤에서 일체를 다 해버려. 교회에서 보면 알잖아요. 근데 알아. 그래도 말 발언하라고 주요 주요고 재직할 때 계속 기도한 사람이 있어요. 딱 스타일 딱. 아 그렇구나. 근데 회의 별로 안 좋아요. 말자고 똑똑한 사람이 주도권 잡으면 어쩌란 말이요. 그래서 교회 되냐고. 안 돼요. 말을 충성한 사람이 일 다 하고 앉았는데 지금도. 그 사람도 교회 움직이고 있는데. 그 믿음이 움직이고 있는데.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주인 이르되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며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죽음에 참여할지라다. 작은 일 봐야 돼. 큰일 맡기면 긴장하고 해요. 이렇게 작은 것 보면 알아요. 작은 일에 충성했으며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주인의 죽음에 천국의 멸류관을 주겠다는 것인데 뭐라 합니까? 마지막 심판대 앞에 난 감사한 것이 충성으로 점수 매긴다는 거예요. 충성으로. 어? 착하고 충성된 종아. 충성도 두 가지가 있어요. 깡패도 충성하라고 하거든요. 착하고 그 앞에가 있어야 돼. 악하고 충성된 자 있어. 어? 깡패도 충성 맹세한다니까. 어? 착해야죠. 착한 일에 충성해야죠. 무조건 충성해. 저 김정희도 충성하라고 간첩 보냈는데. 어?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착해야 돼. 그 순수한 기분이 돼야죠. 마지막 심판대 앞에 너 영어 잘했냐, 컴퓨터 잘했냐, 똑똑한 잘했냐, 공부로 했다면 우리 할머니들 무식한 사람 어떻게 하고 있어? 못 배웠어도 충성을 할 수 있잖아요. 내 가슴 하나 줄 수 있잖아요. 그걸로 점수 매기는 얼마나 좋아. 나는 너무 좋아. 여러분 다니엘을 보니까 다니엘서 6장 4절에 뭐라는가. 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자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했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러라. 다니엘이 그냥 꿈에서 가나 다른 것으로 끝난 줄 아세요? 아니 꿈도 중요하지만 나는 인간성이 중요하다고 막 충성을 봤다는 거예요. 충성되어 여겨서 아무도 허물 찾지 못했다는 거예요. 바울은 뭔가 디모데전서 1장 10절에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게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나를 충성되게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스데반을 돌려쳐 죽였어요. 하나님에 대한 열심에 사람을 죽이기까지 열심히 했다니까. 근데 그 본 바탕은 됐어. 그래서 빛 가운데 만나고 나서 써먹어요. 모세 똑같아. 살인자요. 근데 그 본바탕은 주님에 대한 그 열정이 방향이 좀 잘못돼서 그러죠. 이단들도 방향이 잘못돼 열정 우리보다 많아버려요. 이걸 아 쓸만하구나. 그래서 충성대 얘기해가지고 바울을 사울을 바울을 바꿔 쓰시잖아요. 그 충성대 그 중심의 마음을 보시기 때문에. 자 모르드개가 그 아하스르 왕 암살하는 것을 알고 그가 음모 꾸민 사람들을 그 박당과 테레스 두 사람을 고발해가지고 나중에 그 사건에 의해서
결국은 상을 받지 못했지만 왕이 역대 일기를 보고 아 모르드개가 이런 일 했는데 상 준 일이 있니? 없습니다. 그래? 상 주려고 불렀어요. 그러다 하만과 엮어지고 깨져가지고 모르드개 역사가 나죠. 그 모르드개 자기 상 받고 안 받고 다 충성했어요. 여러분 당장 상 안 받은 게 좋더라고. 모르드개 상 받았으면 그 기회가 안 와요. 우리도 잘 됐잖아요. 그 마음 바탕이 충성하냐고 보라고요. 여러분 요셉 보면 창세기 39장 6절에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냐 했더라. 요셉의 용모가 빼다 아름다웠더라. 자, 소유를 요셉의 손에 위탁했다는 것은 믿음직스럽고 충성스러웠다는 거죠. 잘 행했다는 거죠. 국무총리 전에 가정총무부터 되시라고요. 국무총리를 하면 잘해줄게. 국무총리만 시켜줘봐. 내가 잘할게. 당연히 가정총무도 못 하면서. 가정총무도 뭐 무슨 국무총리요? 어? 그거 하나 못 하면서. 응? 자, 나는 모르드개가 에스더한테 한 말 너무 아름다워요.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들은 다른 데로만 구원을 드리니와 너와 네 아버지만 심판받으리라. 네 왕위에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인지 아닌지 어찌 알겠느냐 할 때에 무엇을 호소하냐면 에스더의 믿음에 충성을 하라 그래. 자, 네가 그 자리 왕비 자리가 그냥 된 게 은혜로 됐지 않냐. 응? 어떻게 전국에서 미녀 뽑았지만 아무리 네가 미녀라도 그 수백 명 수천 명 미녀 중에 하나 뽑힌 그 자리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알아야지. 그걸 받는 게 믿음이에요. 하나님 은혜 주셨구나. 그렇다면 무엇을 위해서 그 자리에 있느냐. 이때를 위해서 너를 부른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서도 모르드개 얼마나 당당하냐면 너 아니어도 유다인은 구원 얻어. 까불지 마. 제가 우리 성도들한테 장로님, 장로님은 우리에게 큰일이에요. 장로님은 무서워. 그럼 하나님이 뭐라 할까? 이 못난 놈아. 이 바보야. 누구 놈이냐? 하나님 믿어야지. 하나님 바라봐야지. 얼마나 모르드개 멋있는지 너 아니어도 구원 얻어. 박모사 너 뭐가 뛰어도 이 안 좋게 얼마나 될 수 있어. 까불지 마. 응? 너 아니어도 돼. 응? 너 아니어도 돼. 응? 너 아니어도 유단되는 구원 얻어. 하나님이 살아계셔. 다들 하나님 좋으셔. 그렇게 그 상황에서 그 에스더 아니면 길이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왜냐하면 아하수랑이 전세계 통을 지금 같으면 트럼프요. 어? 트럼프보다 더해. 트럼프는 시진핑하고 서로 줄다리기 도둑마. 줄다리기 할 사람이 없어. 아하수랑한테는 전세계 통치하는 왕에다가. 어? 그 하만이 지금 완전히 정권 장악했어요. 총리예요. 그리고 법이 공포됐어요. 끝났어요. 도장 다 찍었어요. 그래도 하나님을 할 수 있어. 우리가 아무리 나라가 뭐 어쩌고저쩌고 해도 하나님 이민족 살려! 아멘! 믿음에 고백하시라고요. 벌벌 떨지 말고. 당당해야지. 그 멋있는 그 모르드개 말에 에스더가 멋있게 대답해요. 그 믿음이 전수된 거. 영이 저도 모르드개 못하냐 머리 같은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이 영이고 생명이 되면 여러분 영혼의 생명의 능력에서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에스더도 똑같이 고백그래요. 응? 왕이 나를 부르지 않은지 귀를 어기고 나 이 말이 멋있었어. 귀를 따지고 앉았어. 지금 귀를 따지고 앉았어. 깝깝하게. 응? 아니 죽어가고 있는데 귀를 따지고 앉았다니까. 생명인데. 어? 나는 그 산파가 왕을 속이고 남자아이를 숨겨두고 했더만 상 줬어요. 국법! 국법 좋아하네. 지금 국법 다 주고 앉았어요. 지금. 그거에 대해 꽉 갇혔어, 목사들이 지금. 귀를 어기고, 죽으면 죽으리다! 생명의 법 앞에서는 이 세상의 생명 살리는 것이 제일 중요한데, 예수님 앞에도 안식일에 병 고쳤다고 다 주고 앉았어. 지금 죽게 돼 있는데, 그 깝깝한 소리 하고 있어. 상위법, 하위법을 몰라. 생명법인데, 지금.
이 나라가 위기 상황인데 뭔 소리 하고 있어? 아이고, 나 사실은요, 게으르고 하기 전에 핑계친 거예요. 핑계친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다. 그 모르드기의 그 믿음의 말에 에스더의 믿음의 화답이 빵! 그때 마귀를 이겨버린 거예요. 오늘 그 믿음을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충성하라는 거, 죽으라는 거예요. 네가 그 자리에서 왕한테 가서 간청하라는 거예요. 안 되면 죽으더라도 근데 네가 목숨 걸고 하라는 거예요. 오늘 믿음과 충성은 뭐냐면 네가 믿음했으면 죽기까지 충성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가짜라는 거예요. 가짜라는 거예요. 사드락과 메사크 아벳느고가 풀무불에 던진다 하더라도 뭐랍니까? 왕이여 왕이여 하나님이 능히 건져내시겠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을 수 없어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불쌍히 견뎌낼 수 있어요. 그러나 불에 타져 죽나라도 나는 절대 여호와 하나님만 섬길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당연히 그 하나님만 예수님은 구원 있다고 나가고 싸우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한 거잖아요. 그래서 불에 던져줬어요. 그 정도 했으면 알았다 알았다 안 할게요. 아니요. 진짜 꺼져다가 불에 넣어본다니까. 그 불 앞에서 일곱 배의 불 앞에서 거기서 기절했다. 아이고 왜 하나님 건져줬지 안 건져줬네. 무엇이 건져줘 죽으면 되지. 거기서 넘어져요 또. 죽으면 죽으면 되지 뭐. 불속에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왕이 깜짝 놀랐어요. 여봐라 여봐라 우리가 던진 사람은 세 사람인데 넷째 사람은 신의 아들 같은 모이또다. 신의 아들 예수님이 그 자리에 계셔본 거예요. 그냥. 그리고 불속에서 돌아다녀요. 불속에서 자리로 꼭꼭 묶어본 밧줄은 다 타져버리고 묶은 밧줄은 타져버리고 거기서 막 돌아다녀요. 불속에서도 자유롭거든요. 나 지금 불속이요. 지금 환란이요. 나 지금 사방팔방 막혀서 죽겠다니까. 나 사람 죽이려고 하고 응? 물질이 어려움, 자녀의 어려움, 환경 어려움 내가 지금 큰일 나서 불속? 불속에서 자유로워. 예수님 함께 하심을. 할렐루야. 멋있는 인사합시다. 나는 여기서 참 하나님의 자존심을 세워드린 이 다니엘 사드락과 메사크 아벳느고 얼마나 멋있는 인생인지 하나님 정말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다니엘이나 사드락과 아벳느고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감춰놓은 사람이 있었어요. 그 당시 메시가 없는 시대이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을 증거를 하니까 하도 저들이 우상 숭배니까 망하기만 끌려와갖고 전 세계 중심과 바벨론 나라에서 왕궁이 다 보는 앞에서 사자굴에 들어가기도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증거 멋있는 증거하기 위해서 사람 증거하는데 누구를가 써야 되는데 다니엘이 필요하고 사드락과 메사크 아벳느고가 필요하더라 이 말이요. 하나님도 하나님 혼자 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를 통해서 일하고 모세 통해서 하나님 계시고 보여주고 싶고 하나님의 숨겨놓은 사람, 하나님의 대안, 뭔가 대안, 아니, 그 너서 왕의 꿈을 꾸게 만든 것이 해석할 수 있는 다니엘을 숨겨놓고 그렇게 하신 거죠. 오늘 우리는 이 시대에 누군가 나서야 되는데, 나서서 하나님의 명예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자존심을 세워드려야 되지 않겠어요? 종교 다원주의 불교도 구원 있다고 따라가고 목사들이 캐트릭과 연합한다고 도장을 찍고 아려놓고 아홉 개 교단이 그렇게 하면서도 그냥 교단에서 정치꾼들이 그렇게 하고도 그냥 아무도 모르고 그냥 마리아 십자가하고 따라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탄식하면서 내 백성을 속이고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나 뭐예요? 나 잘 예수 나만 잘 믿고 총감은 됐지. 이러고 있으면 얼마나 통탄하냐고. 그러면 뭐 때문에 사다구면서 아벳느고 많은 그 앞에서 거기서 목숨 걸고 불속에 들어가야 되냐고요. 우리가 충무공 이순신이 뭡니까? 왕이 알아주지 않았거든요. 왕이 매를 때리고 거의 죽였거든요. 얼마나 원긴 말 듣고 데려다가 성문다리를 바금바금 부숴가고 걷지도 못해요. 그런데 가서 그 다 떨어진 배 12척 갖고 싸워 목숨 걸고 싸워서 죽기까지래. 그게 충무예요. 우리 예수님 알아주고 보고 가서 일을 하게도 그건 못해요. 아니 이순신은 왕이 너 역적이라고 때렸어. 반 죽여놨거든요.
그런데도 목숨 걸고 끝까지 총탄에 맞아갖고 내가 죽었다고 하지 마라 그러면서 죽으면서 결국은 나라를 구했잖아요. 오늘 우리는 내 몸을 어디에 드리냐고, 내 몸을 어디에 드리냐고. 뭔가 기본 자세가, 저는 특별한 재능은 없어요. 그런데 내 마음 중심은 그거 있었어요. 제가 중국을 선교를 열몇 번 가면서 한 번은 그래요. 선교사님이 마지막 날이요. 저기 그 중국 그 뭐요? 만리장성? 만리장성 가요. 그때 만리장성 가고 싶지. 나도 솔직히. 근데 내가 여행 온 것인가? 성교 온 것인가? 마지막 날 만리장성 가자고? 근데 내 마음이 허락이 안 돼. 뭐요? 내가 만리장성 보러 왔어? 또 한 번은 뭐 양귀비 보러 가래. 양귀비 뭐 있대요? 죽은 양귀비, 죽은 옷이 있대, 옷. 그 죽은 양귀비 옷 보러 왔어, 내가. 그래갖고, 한 번 더 들어가죠. 하고 목욕방에 까지 하고 왔어. 근데, 아니, 그런데 좀 더 많이고 보면 설교 자료 나올 수, 그럴 수도 있겠죠. 나는 이거 잘했다는 거야. 근데 내 마음 중심은 하나밖에 없어. 오직 그냥 내가 지금 성교 왔지 그거 보러 다니겠냐고. 내 양심이 허락이 안 되더라고요. 잘잘못 따지면 내 마음은 오직 일편단심 그냥 주님 앞에 하는 것이지. 저는 목회자가 충성이 뭘까? 제 나름대로 지금 1년 몇 개월 동안 목욕이 이렇게 대구에서 광주로 가라. 저기서 뭐 그것이 힘을 얻었고 부산서 오고 지난 6월 6, 7, 8 이렇게 해서 또 응답이 오고 불이 떨어지고 우리 저기 어떤 분이 멀리서 오신 선교사님 그래 기도원에서 왔는데 여기가 불이 더 뜨겁네요. 불이 타나. 기도원 날마다 기도원 뒤보다 여기가 왔다 갔다 사람이 때문에 여기가 불이 그분이 영이 느낀가 봐. 아, 자존심 상하네. 여기가 불이 떨어졌다고 했는데도 모르고 그런 말 하고 있어. 할렐루야. 성령의 불이 온 줄 믿습니다. 정말 최선을 다하냐. 내 몸을 드리고 또 드리고. 제가 일주일에 20번 이상 설교를 정말로 12시 예배, 새벽 4시 반 예배, 뭐 토요일 저녁 12시 예배, 주일 새벽 예배 4시 14번이잖아요. 수요 1부, 주일 1, 2, 3, 4부, 양산 안디오 몇 번. 그러면서 근데 제 능력 없으니 그렇게라도 해야지. 엎져 있었어요. 엎져 있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뭔가 해야 뭔가 해보는 거지. 저는 우리가 충성이 뭘까. 내 몸을 두려워. 시간 드리고. 엘리야가 불 그냥 떨어집니까? 자기 몸이 가가지고 각을 떠놓고 안 떨어지면 자기가 죽어. 죽더라도 뭐 가서 거기서 해야지. 멀리서. 사람들이 아이고 우리 정치하지 말 기도만. 그래요. 물론 기도에서 응답받고 용도 잡아야 되는데 나는 다윗이 보니까 골리앗 앞에 가더라고. 물맷돌 가지고 맞추고 안 맞추고 믿으면 던져봐. 던지도 않은데 던져봐야 성리 역사하고 맞추기라도지. 골리앗 앞에 가다가 벌벌 떠고 도망가는데 무슨 일을 해요. 우리가 어떤 힘으로 싸우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때로는 이 시대가 그런 가운데서 같이 기도도 하고 움직이기도 하고 뭔가 하는 걸 있어야지. 가만히 되겠냐고. 이 나라가 어디로 가고 있는데 나는 무서우진 않아요. 하나님 역사했다고 말씀하고 하나님 광주 살리고 한국 살리고 북한 살린다는 하나님 메시지를 우리 믿지요.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신 거예요. 나는 믿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분명히 하셔요. 왜? 하나님이 이런 무슨 뭐 능력 아무 하나님 손에서 전부 지금 문재인 그냥 막 김정은 전부 쓰고 있어. 갖고 놀아. 좀 더 가장 멋있게 딱 작품을 이룰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너희가 구해야 될지라 기도해야 될지라. 왜 사단과 싸우기 때문에 아 기도하라고 좀 해주세요. 기도하면 너희가 준비가 안 됐어. 그래갖고 통일해줘도 고마운지도 모를 거 감사도 없을 거? 기도 없이 되었으니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을 거? 그래 해갖고 뭐돼? 그래갖고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아갖고 다 지옥 갈는데 3년 6개월 비가 안 와갖고 흉년 들어갔고라도 불이 떨어져서 요 하나님 이렇게 돌아오게 만들어야지.
흉년 주어서라도 회개시켜야지. 지옥 가면 뭐되냐고. 뭐되냐고 지금. 궁극적으로 이 땅에 잠깐 사는 인생 어떻게 영혼권의 삶 살아계시면 제어하고 천국 가게 만든 것이잖아요. 그 일에 세도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 혼좀 내갖고 그리고 아이고 살려주세요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 역사하시고 저는 믿어요. 오늘 중요한 시기에 있어요 여러분이. 믿음이 뭐냐고요? 하나님 만났어요. 십자가 피를 경험했어요. 사랑했어요. 그 사랑에 감사 관계 뜨거우니까 주님 내가 못할까요? 이거 해라. 알았어요. 그 일 이루겠어. 목숨 바친 거예요. 저는 고등학교 때 삼국지를 얼마나 재밌게 했는데 삼국지에서 내가 정말 기억난 장면이 나와요. 무슨 얘기냐면 오나라, 유나라, 총나라 삼국이 경쟁하는데 그 당 그 중에 제일 약한 나라가 사실 총나라였어요. 그 제일 강한 유나라, 조조, 오나라. 근데 이 오나라하고 유나라하고 합해갖고 총나라 쳐들어왔어요. 제가 그러면 아니 두 강대국이 연합해서 쳐들어왔었을 때에 오로군이 말이에요. 오로군. 오로군인데 고민해요. 다섯 군데 지진 기구인데 근데 제일 큰 문제가 오나라예요. 근데 제왕명이 조정이 안 와버려요. 조정이 난리가 났어요. 공매가 이런 위기 상황에서 죽어나느냐고. 연못에 앉아서 생각만 하고 앉았어요. 계속. 연못 생각만 하고 있는데 그때 한 사람이 와요. 그래서 다섯 군데 문제가 아니고 한 군데지 않습니까? 딱 그래. 바로 너다. 네 가라. 네가 오나라 사진으로 가라는 거예요. 오나라가 지금 중간 입장에서 같이 덤벼버리면 죽어요. 그 간파한 거예요. 너다, 네가 가라. 그 사람이 사신 거예요. 오나라 왕한테 오나라 왕이 그러지. 야, 네가 세치로 나를 설득을 하지. 안 먹히죠. 이제 완전 머리싸움인데 그때 그 사신이 뭐라고 하냐면 자기 할 말 다 하고 내가 결과는 우리나라 통보이더라고. 그리고 그 불을 있는 데 뛰어 들어가라고. 선생님 가만히 기다려갖고 다 막아요. 너 같은 충신이 있으면 아직도 이 나라는 희망이 있다. 저는 그때 올해 무슨 얘기했는데 이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사실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당신 오나라, 위나라하고 합해갖고 우리 총나라 먹고 나면 이 나라가 큰 나라인데 우리 먹고 나면 누구 먹어? 그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지금 삼각관계가 견제하고 있는데 왜 그리 붙었냐고 아마 그 말 했을 것 같아요. 그 말 맞거든. 그러구나. 아마 거기에 설득당한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성공. 내가 무슨 말을 하냐면 충성이 뭐냐면 그걸 이루기 위해서 사신 같으면 죽어야지 죽어야지. 자기가 죽으려고 딱 하니까 거기서 오나라 왕이 딱 막아줘요. 충성이 뭐냐고. 충성이. 하나님 그 나라를 위해서 뭔가 이런다면 그 목숨 그렇고 기원이 이루어야 될 거 아니에요. 신부름 그거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뭘로 지금 천국과 지옥이 보이고 살려내기 위해서 해야 되는데 뭐 사소한 것들 여기 와가지고 제가 여러분 호강식 해주겠어요. 병원에 가면 병원이 낫는 것이지 간호사가 불친절하고 그 병원 안 가볼까요? 의사가 불친절. 아 병원은 병 의사가 병 고쳐야 되는 것이고 의사가 말도 자고 똑똑히 갖고 만나자 갖고 뭐 고향 얘기하고 차 마시고 있어. 무슨 필요 있어? 병을 낫어줘야지. 교회는 뭐든 것이냐고 천국을 자기 하고 신부 만들고 휴거 시키고 이 나라 민족 살리는 것이 교회지. 본질이 뭔데 비본질 갖고 따지고. 나는 사람 정신 자세가 중요하다고 봐. 자세가 무엇을 위해서 하냐고요. 어? 인생요. 사람 다른 거 볼 거 없어요. 각각 일한 대로 상 얻을 것이고 무릎고 심판 받을 거예요. 우리 모두 다 이 시대를 알고 정말 영적사회에 승리해서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